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불화가 골짜기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울 이제 내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도와달라고. 그런데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금식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 제목, 그 골짜기에서 정말 그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불화가 골짜기로 바꿔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또 금식한 사람 있습니다. 에스더. 지금 에스더는 왕궁에 있는데 내 민족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삼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너가 왕한테 나가서 왕이 그 법령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이야기해라. 너밖에 왕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갈 수는 없죠. 에스더도 고민이 됩니다. 정말 죽을 맛이죠. 그런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에스더도 한 것이 뭐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냥 기도할 수가 없죠. 그때 기도한 게 뭐예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데요. 그 용기가 언제 생기느냐? 금식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사실 내일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그 밥 한 끼 또 안 먹으면 또 어떨까요? 지금 사냐 죽느냐인데 나 혼자의 목숨이 아니라 내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데 그게 금식하게 되는 계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금식하고 그것도 혼자 안 했어요. 삼촌을 통해서 온 우리 백성들 다 금식 기도하게 하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근데 나간다는 건 뭐냐면 율례를 어기고 그 이야기예요. 규례를 어기고 법도를 어기고 왕궁에 법도가 있어요. 왕궁에 법도를 어기고서라도 내가 나아가서 내 민족 구할 길을 왕한테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야기했는데 이 에스더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그렇게 해서 온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올해 새해 시작할 때 다 금식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말 기가 막힐 운동에 빠져 있는데 지금 눈물 골짜기 더듬고 계신 분들 정말 좀 이게 축복이 되고요. 회복이 되고 봉우리에 올라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거든.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금식한다고 기도하세요. 근데 금식은 혼자 안 했어요.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교우님, 성도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같이 금식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매일 교우들이 금식한다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굶어 죽죠, 뭐. 매일 굶어야 되니까 굶어 죽을 각오 하고, 그죠? 그렇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터널을 다 통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료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혼자 하면 이게 식어져요. 그러니까 하루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끼도 괜찮고 오늘 내가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 권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세 나라가 연합하고 우리는 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 골짜기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금식했더니 전쟁이 승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어렵고
여러분요, 기계체 전수 척추가 부러졌어요. 사지가 안 움직여요. 이게 기가 막힐 골짜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금메달이 아니에요. 유명한 병원에 유명한 병원 닥터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운동선수, 부상당한 운동선수에게 너 유명한 닥터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이러면 다 미쳤다고 그러겠죠. 우리가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골짜기 지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도 놀랍게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응? 여러분요, 다윗도 하고 에스도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이승복 박사도 했다면 왜 여러분 못합니까?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우리는 왜 못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흠식하고 함께 기다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불화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되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저 이방인들에 대해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정착해 하셨는데 우리가 저 대적들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요, 이제 이 나라가 전쟁을 당하고 패하게 되거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해주세요. 이 땅에 너무 기근이 심해서 백성들이 고생할 때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세요.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이 주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드리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 바치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가 지금 모였습니다. 대적은 많고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주의 이름이 있다고 약속하니 성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시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는 너에게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승복 박사도 그 어릴 때 어려울 때, 여러분요, 나도 힘든데 나의 손발이 되어주던 어머니마저도 중풍이 걸려서, 엄마가 손발이 돼서 휠체어를 끌어줬는데 이제 엄마가 중풍이 오니까 자기가 휠체어 두 개를 밉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고 절망해야죠. 그런데도 감당할 힘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 도우라고,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 꿈을 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는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하시엘. 우리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지만요, 누구에게 더 특별히 성령이 임할 때가 있어요. 누가 더 특별히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누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막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합니다. 야, 우리가 다시 나갑시다. 우리가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죠. 성령이 임해서 하는 분이 있어요. 이때도 전부 다 낙심해 있는데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야하시엘, 즉 야하시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야하시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말씀이 역대하 20장 14절이에요. 20장 14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1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요, 골짜기로 내려가라 그래요. 골짜기로 내려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골짜기로 내려가자.
3대 1입니다. 3배는 더 강해요. 그런데 골짜기로 내려가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봅시다. 내려가자는 거예요. 골짜기로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여러분요,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갖고 결정하면 세상 사람들의 수준밖에 못해요. 그러면 3대 1이면 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안 되니까 금식하고 그런 분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면요, 그대로 해보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 그래서 교회 리더가 되면 그 교회가 복받는 교회죠.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다 들으려고 그래요. 다 들어보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대로 한번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저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을까요? 근데 그대로 해봅니다. 안 돼. 분란이 일어나고 더 악화되고 더 안 좋게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여튼 뭐 교인들이 얘기하면 저는 교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다고 믿어요. 아,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서는 그분 말씀 경청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또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생각대로 얘기한 거는 반드시 열매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해보다가 시행착오 겪는 거죠. 또 그대로 안 들어주면 또 시험 드니까.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집사님. 예, 그렇게 해요, 권사님. 해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고 말씀하는 분은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아도 해보면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야하시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야하시엘, 그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겁니다. 한 사람. 골짜기 안 내려갔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때가 전쟁이 승리할 때인데 그때 내려갔기 때문에, 골짜기로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내려가면서요 두렵고 떨리고, 이게 전쟁이 전략, 전술, 뭐 군인들은 그게 다 계획이 서겠죠. 이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야시엘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우리는 그냥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단, 우리 가운 입고 찬양하듯이 예배를, 그래서 찬양단이 여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찬양하면서 가자 그 말이에요. 찬양하면서 앞으로 가자. 그래서 군사보다 찬양대가 먼저 간 거예요. 찬양대가 앞서가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찬양단이 노래할 노래들이 많이 있을 텐데, 노래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의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 곡이 있을 텐데, 여러 곡 중에 전쟁을 하러 가는데 군사들 앞에 가는 이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제일 앞서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20장 21절입니다. 20장 21절. 우리 주보에도 있죠. 21절. 셋째 부분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은은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지금 골짜기에 내려가는데 감사하세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감사하면서 내려가자. 즉 보통 전쟁은 고지를 점령해야죠. 백마고지가, 그래서 6.25 전쟁 때요 수십 번 주인이 바뀝니다. 고지를 점령해야 전쟁의 승리를 하는데 무슨 골짜기로 내려가며, 그것도 내려가는데 무슨 감사를 하며,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으면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으면 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미치광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면요 한번 미쳤다는 소리도 들어보자. 미친 짓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라는 소리를 들어야 사실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목회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목회를 못합니다. 못해왔어요. 앞으로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못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다면은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다음 주에 동영상 하나 준비한 건요. 아들이 또 내성마비인데 그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꿈이 뭐냐면 내성마비 장애아인데 3종 경기라고 있죠. 3종 경기. 제일 힘들다는 3종 경기. 그걸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이 건강하지 못한 아들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꿈을 이뤄주려고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그 경기하기에는 운동선수는 나이가 많죠.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뛰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 아버지가 타고 아들은 그냥 앉혀만 있죠. 아버지가 뛰면요 아들 업고 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들이 그냥 참여만 한 거예요. 그래서 3종 경기 계속 출전을 합니다. 뭐 입상은 못하겠죠. 그래도 매 대회마다 계속 참여하고 그래서 완주를 해요. 완주를 다 하고 그러는데 남들은 그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고 희생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참 대단하다.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아들이 없었으면 나는 이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섬김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래요. 섬김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너무 가정이 힘들어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밑바닥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장애인 아들을 내가 자전거 앞에 태우고 달리고 있어요.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수영을 해야 하는데 그 아들을 등에 업고 수영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행복. 꼭 아들이 낫고 아들이 고침받고요. 물론 이승복 박사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꼭 닥터가 되고 남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요. 뭐 돈 잘 벌고 그래야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요. 여기가 브라가 골짜기인 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브라가 골짜기예요. 지금이. 지금이. 여기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장소가 있고. 지금이 행복한 자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여기가. 그게 브라가 골짜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보니까 그 골짜기 내려가보니까 감사하세요 하고 내려가보니까 그 이야기예요. 감사하세요가 먼저 나왔죠. 뭐 전쟁 승리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하자. 아직 살아있으니 감사하자. 그리고 내려가보니까 적군들이 다 죽어있어요. 도망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브라가 골짜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하자.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상하죠? 이 적군들이 언제 죽기 시작을 할까요? 그냥 다시 한번 보시면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요. 세 나라라고 그랬죠? 둘이 합쳐갖고 한 나라를 다 죽여요. 그들이 두 나라끼리 서로 싸워갖고 자기들끼리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역대하 20장 22절 보니까 언제 그렇게 그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래요.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했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죠. 말씀 붙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요 매일 억울하게 뭐 죽을 상 뭐 그냥 뭐 우울증 이러지 마시고 찬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세요. 그 말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으시고요. 말씀을 믿는다면 선지자를 믿으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성령 충만한 분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자 그리고 나갔더니 그때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자 계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성경 읽는 것도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2월 달부터 음악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음악 학교. 그래서 우리가 바이올린도 배울 수 있고 비올라도 배울 수 있고 색스폰도 배울 수 있고 드럼도 배울 수 있고 기타도 배울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금식했던 다윗 왕도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수금을 잘 타는 음악가예요.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물러갔죠. 사울에게 귀신이 들었는데 악신의 괴로움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찬양을 하면 악신이 떠나갔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안다는 것은 굉장한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악기로 주셨죠. 오늘도 찬양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듣고 또 찬양단이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몸도 악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악으로도 하나님 찬양하지만은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내 몸이 낼 수 없는 소리를 악기를 통해서 내는 거예요. 이게 도구죠, 도구. 그래서 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할 때 굉장한 파워풀한 그 힘의 능력 소스가 그 찬양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목소리도 아름답지만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또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요 좀 시간이 나면은 기타를 땡강땡강 기타를 두드립니다. 물론 찬양만 하진 않고 이 노래 저 노래도 막 부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힘도 나고 또 찬양도 하고 싶어지고 그래요. 찬양도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색스폰도 저도 한동안 배우다가 또 그쳤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색스폰도 배우고. 안 되면 여러분 찬양할 때 여기 손가락에 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캐스터네츠. 이건 해도 해가면서 그죠? 짹짹짹 해보세요. 그냥 노래만 하는 것보다 힘이 나요. 그럼 짹짹짹 하면서 찬양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맨 뭐 우울한 노래들 있죠. 우울한 노래만 부르면요 인생이 우울해져요. 맨 실패 떠난 님에 대한 노래만 부르면요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는 노래,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골짜기로 내려가면서도 찬양하자, 감사하자, 죽으러 가면서도 감사하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도 감사하자. 그게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찬양할 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노래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도 여긴 받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저렇게 힘이 났는지 더 막 찬양을 하면서 승리한 것처럼 탁 나가다 보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한 것처럼 감사하면서 나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음악 학교 시작하면 또 우리 확 모여가지고요 또 악기도 막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 주일 오후 되면요 막 여기저기서 뿡뿡 그죠 막 나팔 불고 뭐 바이올린 켜고 막 피아노 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요 우리 안에 교회를 허물려고 했던 악한 영들이 왔다가 심리 밖으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제는 권세를 회복했으니까 그래서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가정들도 기가 막힌 운동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골짜기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 골짜기가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라 명했는데 브라가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 네. 브라가라는 말의 의미는 프레이즈. 프레이즈라는 뜻도 있고 블레싱이라는 뜻도 있어요. 프레이즈. 그래서 그 골짜기가요. 기가 막힌 골짜기였는데 이름을 바꾼 거예요.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자. 거기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는 다 브라가 골짜기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모든 근심은 있죠. 그러나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처럼 또 우리 한숨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 가지 하시면 여호사밧의 군대처럼 우리 다 승리하는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말씀 믿고 나아가자. 감사하면서 찬양하자. 한번 다 일어나보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지금까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983-0994, 909-983-0994번입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10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10만의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래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10만의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10만의 장석훈이 직접 채취한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10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에 강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네피림과 무적행에 대하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그렇죠.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이 되어 여자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되면 아까 사람의 딸들은 자연히 해석이 되죠. 누구예요? 아니,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사람의 딸들이에요. 꾸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석이 되니까 그냥 사람의 딸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앞에 다른 거 설명 안 했잖아요. 그냥 사람이라고 딱 나와버렸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이건 구약에서의 상황입니다. 구약에서의 표현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호칭이 달라져요.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신약으로 오면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기 18장.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족속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도 토하여 낸대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들이 가나안 땅이죠. 애굽 땅이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 거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토해졌죠. 땅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도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을 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쳐버렸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약 150년 차이로 망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 다니엘이 여기에 갑니다.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어린 청년이었어요. 예준이 또래 됐을까? 더 어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를 쫓겨서 바벨론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 동시대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거든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뭐냐면 여기서 너희가 쫓겨나간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70년.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해준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 아, 우리가 여기에 쫓겨와 있는 게 70년이구나. 그 다음엔 우리가 돌아가겠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70년이 왜 70년인 줄 아세요? 저는 이거 보고 우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년이 지나면 7년째 되는 요게 무슨 해예요? 안식년이죠. 자, 이 7년이면 1년은 쉬어야 돼요. 그렇죠? 땅도 쉬어야 돼요. 땅도. 그럼 7, 이게 7번 쌓였어요. 77이 49년 됐어요. 그러면 7년 쉬었어야죠. 어쨌든. 그 다음에 49한 다음에 50년째 되면 이건 희년이에요. 그날 또 쉬어야 돼요. 그 해. 그러니까 49년 쉬고 50년, 그러니까 2년 쉬는 거죠. 그렇게 해서 50년 하면은 7번에 8번, 8년 쉬어야죠. 50년 단위로 8년씩 쉬어야 돼요. 땅이.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지켰어요. 그 안 지킨 날수를 해서 땅을 계산하니까 70년이 나와요. 땅이 안 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보내가지고 땅을 70년을 쉬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은 말씀을 1.1획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땅이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밟고 있는 거지 뭐 이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다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해낸 거예요, 땅이. 자, 로마서 1장 26, 7절.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응을 받은 일이 뭐예요? 뭘 받았을까요? 이거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설명하고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대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이 뭐예요? 에이즈. 그거 현재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이 에이즈는 거의 동성애자를 통해서 퍼져요. 지금 다. 그 성경에 이미 다 얘기해놨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그들이 있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린대요.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에 따라갔다고 그랬죠. 여기 다른 육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 이거 다른 육체는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인데 밖으로 영리로 쓴 거예요. 다른 육체를 또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역시 이걸 멸하기 위해 했던 거고 소돔과 고모라 역시 이 현상인 거예요. 폼페이 73년 AD 73년경에 폼페이 역시 이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요? 여기에. 전 세계에 지금 나타나죠. 그럼 전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망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정말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설명드리는 거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지금 그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성경에서 가까웠다 하니까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가 했던 거. 첫 번째 하나님이 두 개의 깃발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깃발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깃발. 이 초림의 깃발을 보고 전 세계가 일로 몰려든다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깃발이에요. 두 번째 깃발은 뭐예요? 알리야 깃발. 알리야 깃발을 보면 그러니까 이 하나는 벌써 지나갔고 그걸 영향을 받고 우리가 있고 두 번째 깃발이 세워졌어요. 그럼 이 두 번째 깃발이 나오면 그 다음엔 온다. 그 얘기, 예수님이 오시겠다. 두 번째 깃발이 알리야예요. 알리야는 뭐냐? 고토로 돌아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 지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깃발이 섰어요. 그러니까 때가 다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 성전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계시록에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 언제죠? 12월 언제 우리 저기 보러 간다고 그랬죠? 제3성전 그거 한 분도 빼지 마시고 다 보세요. 정말로 다 보세요. 그 성전이 세워지면 계시록에 있는 내용에 말씀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다 마련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 보셔야 돼요. 제3성전을 보실 때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질문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었는데 새로운 성전이 뭐가 필요하냐고. 예, 그 제3성전을 누가 세우나요? 이스라엘에 누가 세워요?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세울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세울까요? 유대교인들이 세우는 거예요. 크리스찬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성전은요. 그 성전에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제사할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유대교인들에게. 그 유대교인들이 그걸 세운다 그 얘기고 그들이 거기에서 3년 반 동안 제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걸 징조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를 보라 그 얘기예요. 그 표로 제3성전을 보란 얘기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걸 알고 가서 보세요. 아 제3성전 세워져야 된다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거 세워지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간은 끝난 거예요. 닫힌 거예요.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순리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계의 모든 것들은 순리대로 가는데 뭐가 죄냐면 이걸 역리로 반대로 쓰는 게 문제인 거지요. 이게 인간들의 죄,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에 있는 것들의 죄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걸 역리로 쓴다는 거예요. 그랬죠. 흩어져라 했더니 모이고 언어로 흩어버렸어요. 다스려라 그랬더니 다스림을 받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또 성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역리로 자꾸 써버려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잡으시겠죠. 분명히 바로 잡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순리대로 쓰라고 주신 건데 역리로 쓰는 거 없냐 그거예요. 성적인 것 말고도 순리대로 쓰라고 주신 건데 역리로 쓰는 건 없냐 그 얘기죠. 내 삶 속에 뭐가 있을까요? 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좀 전에 남녀관계 얘기했죠. 순리대로 가야 돼요. 역리로 쓰면 이게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약 어떨까요? 마약 분명히 이 마약 성분이 나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여기에 주셨죠.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마약 성분이 순리대로 잘 사용되는 데가 어디예요? 병원에서 진통 효과라든지 이런 데로 사용되지요. 그게 순리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영리로 쓰지요.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 마약을 갖다 쓰잖아요. 자기 몸에. 병원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대마초! 아유, 누가 가는데 그걸 폈나 봐, 옆에서. 딱 지나가는데, 어휴,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저는 원래 그런 냄새가 너무 싫거든요. 냄새에 제가 민감해요. 탁 나는 순간, 어휴,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저기가 아니구나. 탁 느껴질 정도로.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합법화 했죠? 캘리포니아. 이게 지금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또, 담배. 여러분, 담배가 순리대로 쓰는 거예요? 영리대로 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순리예요? 영리예요? 여러분, 영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담배를 태우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내 몸속에 집어넣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용도 아니에요. 다른 용도예요. 잘 판단해 보세요. 범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거 잘 보세요.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가능하지요. 근데 안 하지요. 담배 제가 기능적으로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로 판단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러지 않느냐로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덕이라고 얘기했어요. 덕. 음식 먹는 것도요.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내가 먹는 이 고기가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그 얘기했던 건데 뭐 지금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피림 이거 잘못됐어만 그러지 말고 네피림이 거기에서 자기 위치를 벗어났잖아요. 순리대로 안 하고 영리로 바꿔버렸죠. 그럼 내 삶에는 순리가 아닌 영리로 바꾼 거 없냐 그 얘기죠.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타락한 천사 지금 이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요. 가두어 놓으셨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벌받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임시적인 모습이죠, 요 모습이. 그 다음 베드로후서 2장.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임시예요? 최종이에요? 임시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왜 지옥이지? 지옥은 최종 장소인데? 근데 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가뒀다 그러지? 이렇게 나오면 어디를 보면 돼요? 원어를 봐야죠. 원어. 원어에선 이 지옥이 뭐라고 나왔는지 봐야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 지옥 할 때 그 지옥은 겟나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신약성경에 12번 나와요. 신약성경에 지옥하고 쳐보세요. 그럼 13번이 나옵니다. 지옥이. 근데 12번은 겟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번째 나온 요 지옥 있죠? 그게 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온 지옥이에요. 요건 겟나가 아니에요. 요거는 타르타로라는 말이에요. 타르타로. 요건 깊은 심연, 깊은 못, 심연이라는 게 빠져나올 수 없는 못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깊은 곳,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을 들으신 분들은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지요. 여기가 무적행인 거예요. 무적행. 제가 오늘 무적행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미 그 앞시대에 노아의 홍수 때부터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그 영들은, 그 타락한 천사들의 영은 무적행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후에도 있다고 그랬죠? 그 후에도 있어요. 실제 성경, 제가 오늘 시간이 가서 안 찾아서 그러지, 다윗이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이들이, 이 거인족이 쫓겨가지고요,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 지역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가드입니다.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있던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 골리앗이 그 가드 사람이에요. 네피림이죠.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다윗이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남아있던 네피림들, 거인족들을 다 죽여나가는데 한 번은 싸우는데 다윗이 힘이 이제 지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거인족이 있던 한 사람이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가 와서 그 거인족과 싸워서 또 이겨내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거 알고 보면 진짜 걸리버 여행기예요. 진짜로. 옛날엔 그냥 싸웠지 이렇게 봤는데 이걸 알고 그 성경을 보니까 그 말에 거인이 나와요. 말에. 그러고 나서 이걸 봤던 거 3-4m 크게는 11m 막 이걸 봤더니 다윗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가 이렇게 싸웠겠죠. 이렇게.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 막 치고. 근데 거인족이 1대1로 봤을 때는 잘 싸울 것 같은데 거인족이 상대적으로 뭐가 느려요? 행동이 느려요. 둔해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에서 싸운 이 싸움들의 내용을 보면 거인들이 다 밀려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싹 없어져요. 그런데 완전히 없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 우리 역사 속에 사진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남아있는 그 사진 기술이 나온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 기술이 있는 그때에도 거인족들이 있던 흔적들이 나와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적행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세 군데에 나누어져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계시록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자, 그럼 보세요. 12장 9절 계시록.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면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어딘가에 있었단 얘기지요. 여기가 공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중을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 3층천이라는 개념으로 하늘이 설명이 돼요. 대기권, 새들이 날고 비행기가 날고 하는 여기 대기권, 여기가 1층천. 그걸 넘어가 벗어난 우주, 스페이스, 여기가 2층천. 그걸 벗어난 지역, 거기에 3층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3층천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된 요소들이 쫓겨났단 얘기예요. 이미 없다 거기에. 3층천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2층천 스페이스로 쫓겨났어요. 여기에 누구하고 같이 있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있어요. 지금 현재 있어요. 용과 사자들이 2층천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이게 두뇌 역할을 하는 이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3분의 1이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부류가.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타락하고 한 게 바로 그 부류 때문에 그래요. 이 부류예요. 그 다음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게 누구였어요? 요게 사탄이에요. 용.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이 또 존재하지요. 무적행이 열립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의해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황충의 재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이 땅에 세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층천. 이게 용이 거기 있어요. 그게 사자들이. 두 번째는 땅, 이 땅. 여기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가고 있죠. 세 번째는 무적행. 무적행. 제가 이걸 왜 설명해야 되냐면 계시록에 가서 무적행이 나오잖아요. 이걸 설명해야 되며 제가 동영상 설교 나오고 막 이런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무적행을 설명을 하시는데 무적행을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갇혀있는 장소라는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용이 타격을 받아서 잠깐 힘을 잃은 상태, 그 상태를 무적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이죠. 음부는 죽은 사람의 영이 가는 곳이고 무적행은 천사가 가 있는 곳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거라사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그걸 풀고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8장 31절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대요. 그 귀신이. 그 귀신한테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긴 군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더러운 영들이 쓰인 거예요. 한 사람 앞에. 그 힘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대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도 무적행에는 안 들어가고 싶고 그냥 이 땅에 있고 싶은 거예요. 어떤 형태든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좋지 무적행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 그 얘기예요. 왜요? 무적행에 가면 어떻게 돼요? 사슬에 갇혀서 감옥이에요. 천사들의 감옥.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무적행에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를 갈고 있다가 다섯 번째 나팔에서 무적행이 열리면서 연기처럼 여기서 튀어나오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게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니 여기 후 3년 반에 여기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순교자. 생명을 보존하고 싶다 그럼 예비처로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기 남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상황이 이제 연결이 좀 되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세 부류의 타락한 천사들이 각각에 나눠져 있다. 그리고 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이게 하나로 이제 다 뭉쳐서 모이게 되는데 그 뭉치는 장소가 바벨론이다. 도시다. 귀신의 처소가 됐다라고 그랬죠. 도시에 그렇게 모이고 여기에 영적인 균형을 잡아주셨던 성령님도 그때는 바벨론에서 나오십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어떤 곳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막 사막을 막 이상한 거 쓰고 막 달리고 막 이런 것들 그건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완전 타락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러니 여기서 피해야죠. 그래서 예비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잘 아시고 성경을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벌써 끝마칠 시간이 됐어요. 인류 역사도 끝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의 강단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오는 2월 18일 토요일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하며 그 다음 날인 2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결론인 계시록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엘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캠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추운 날 새벽 3시 선교사 지망자가 면접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선교국에 찾아왔으나 8시에야 시험관이 도착했습니다. 시험관은 자 시작해볼까요? 라고 하고서는 제빵업자라는 단어의 철자를 말해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들의 문제 같은 것에 답변했지요. 시험관은 좋소, 그러면 숫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2의 2배는 얼마입니까? 네, 4입니다. 참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합격됐습니다. 당신은 선교위원회의 시험에 합격했으므로 내일 아침 선교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험관은 선교위원회에서 그를 굳고 칭찬하며 그가 자격이 충분함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극기 시험에 합격했다. 추운 날 새벽 3시에 오라고 했는데 아무런 불평이 없었다. 둘째는 시간을 엄수했다. 셋째, 5시간을 기다리는 인내 시험에 합격했다. 넷째, 어린이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는데도 기분 나쁜 표정 한번 짓지 않아 겸손의 시험에도 합격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선교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다 갖췄으므로 기꺼이 선교사로 보낼 것을 추천한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크리스천들의 시험의 장입니다. 언제 어떤 문제로 시험을 치르게 될지 모릅니다. 이타의 시험, 인내의 시험, 겸손의 시험, 사랑 실천의 시험 등 많은 시험을 치르게 될 때 그 선교사 지망자처럼 합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고 삶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느끼며 그 주님과 꿈꾸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